열심히 하시는데 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 모이냐고.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저는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왜 안 모이나. 이번 전화하시는 중에 왜 사람이 안 나오냐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 이명박 때도 저희가 6개월을 돌아다녔어요. 사람 몇 명이 다니기도 하고 몇십 명이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5월 2일 날 사람이 모였는데 준비하고 기다리면 때는 오는 겁니다. 박근혜 당선인 다음 날 제가 민주당 앞에 가서 통체적인 부정선거라고 농성을 시작해서 4년 동안 제가 단식만 해도 10여 번 했어요.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앞장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특히 지금 현재 윤석열 퇴진이라는 범 국민운동본부 과거 이명박을 응징했던 그런 안티이명박이죠. 서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집회는 동원집회가 아니에요. 홍보집회입니다. 차가 많이는 다니는 곳,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 뭐 100만 명 나온 집회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느 날 가자 하니까 그렇게 모인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희생과 노력 이렇게 하는 결과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나 이명박 때 어떤 집회도 그냥 하루아침에 모여진 건 아니다. 서서히 물을 익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건 아니다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이런 홍보 집회를 전국적으로 해나갈 예상입니다. 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또 일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대다수 한 지금 윤석열을 싫어하는 70% 국민들이 아 이거 아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집회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보고 너무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그렇게 그냥 며칠 만에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은 없다 보시고 조급히 생각 마시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윤석열의 이런 행위를 알리고 윤석열은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하면 안 된다.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직무정지를 시키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탄핵도 있고 탄핵은 합법적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는 방법이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탄핵 얘기가 나오려면 앞으로도 한 6개월 정도는 있어 국민의힘이 총선 전국에 들어갔을 때 윤석열의 지지율이 낮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으면 다 떨어지게 되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입에서 윤석열을 내리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봅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윤석열은 빨리 대통령직에서 끌어내서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 단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너무 조급히 생각 마시고 안 나오는 분들 이곳에 처음 집회할 때 여기 나오는 거 굉장히 두려워들 했어요. 사실은 현직 대통령 집 앞에 가서 집회한다는 게 만만한 건 아니죠. 집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은 이런 데 참석하고 싶어도 멀리 오셨다가 집회 참석 안 하고 구경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 행동하는 시민들, 민주시민같이 용기가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한 70% 80%는 거의 관심도 안 가지고 또 그렇게 자기 생활을 하는데 벅차서 다른 정치 상황을 돌볼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앉으다 하고 길거리 나올 때 그때가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왜 안 모이냐 너무 조급하다 지금 방금 저러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냥 그저 먹는 건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만큼 노력하고 고생해야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예. 초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